세상은 넓고 술은 많다. 많은 술 중에서 유독 어렵고 또 그만큼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술이 있는데요. 바로 위스키입니다. 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쉬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싱글모트, 블렌디드 그레이. 많기도 많은 위스키 중에 오늘 알아볼 술은? 원래도 마시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은 버번 위스키입니다. 이 버번 위스키, 술 좀 마신다 하는 주정뱅이들이라면 마셔본 적은 없어도 들어는 봤겠죠? 버번 위스키는 18세기 미국 켄터키주의 버번 카운티에서 처음 생산되었는데요. 켄터키는 버번 위스키의 원료인 옥수수가 아주아주 잘 자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수확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 이 옥수수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하다가 작은 증류기를 만들어서 위스키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버번 위스키의 시작이 된 거죠. 버번 위스키의 규정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버번 위스키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만든 위스키만을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버번 위스키는 만드는 방식만 잘 지킨다면 어디에서 만들든 버번 위스키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는데요. 단, 미국 내에서만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다면 암만 잘 만든다고 한들 버번 위스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오크통에 숙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스카치 위스키는 위스키나 와인을 숙성했던 오크통을 재사용하는데요. 사용된 오크통의 풍미가 위스키에 배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버번 위스키는 무조건 새 오크통의 안을 태워서 숙성해야 합니다. 오크통 회사의 계략이었을까요? 이유에 어쨌든 간에 새 오크통을 태우면 바닐린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오크통을 재사용한 것보다 바닐라 향과 참나무 풍미가 더 진하게 배어든다고 해요. 세 번째는 옥수수를 51%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메가로 만든 몰트 위스키가 대부분인 스카치와는 다르게 버번은 옥수수를 반 이상 사용하여 특유의 달짝지근한 풍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옥수수를 60% 이상 사용하고 나머지는 호밀이나 몰트 등을 적절히 배합해서 만든다고 해요. 이외에도 색소나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아야 하고 증류 도수는 80도 이하여야 하며 숙성을 마치고 병입할 때는 도수가 40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아주아주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버번 위스키입니다. 이 버번 위스키의 흥미로운 점은 바로 숙성 연도인데요. 스카치 위스키가 3년 이상 숙성해야 하는 반면 버번 위스키는 최소 숙성 연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잠깐 오크통에 담았다 빼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버번 위스키는 2년 이상 숙성하는데요. 2년 이상 숙성한 경우 병에 스트레이트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번 위스키 숙성 기간이 왜 짧을까요? 이는 켄터키 지역의 날씨 때문입니다. 연중 선선한 기온이 유지되는 스코틀랜드와는 다르게 켄터키 지역은 여름에는 기온이 30도가 넘어가고 겨울에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등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여름철에는 증발량이 많고 숙성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숙성 연수가 짧은 건데요. 그래서인지 오래 숙성해 부드러운 맛을 내는 스카치 위스키에 비해 거친 맛을 내죠. 아, 참고로 술을 숙성하며 증발되는 것을 엔젤스 쉐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나 악마가 술을 양조하면 오크통에 숙성 중인 술을 천사가 몰래 가져가 마셨다고 해서 지어진 말이라죠. 대표적인 버번 위스키는 뭐가 있을까요? 입문용으로 가장 유명한 버번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 8년이 있습니다. 입문용 버번 위스키 3대장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도수는 50.5도로 버번 특유의 혀를 때리는 듯한 강렬한 첫맛 뒤로 부드러운 바닐라 향과 캐러멜 같은 끝맛이 일품이라고 해요. 아, 이 강렬하게 들어오는 알코올의 맛을 타격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버번 위스키는 여러 위스키 중 가장 타격감이 강한 술인 거죠.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백일 프루프라고 쓰인 부분인데요. 프루프는 미국식 도수 표기법으로 딱 반으로 나눈 게 우리나라의 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도수가 두려운 분들은 온더락으로 드시면 되고요. 또 다른 입문용 버번 위스키 3대장으로는 메이커스 마크 6년이 있습니다. 버번 애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성비 버번 위스키죠. 왁스가 흘러내린 듯한 입구가 특징인데요. 도수는 45도 정도로 입문 3대장 중 가장 달다고 해요. 바닐라의 달콤한 향이 돋보이고 꽃향기가 조금 느껴지면서 가볍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이런 귀여운 옷도 입고 있으니 안 살 수가 없겠죠? 특유의 강한 맛 탓에 호불호가 갈리는 술이지만 버번에 한번 빠진다면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미국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는 가까이 하고 법원은 더 가까이 하라. 오늘은 친구도 가까이 두고 법원 위스키 한 잔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도 질술하세요.